여기 기다릴게요. 그늘에서. 물이 말랐어요. 물이 있으면 참 좋은데 물이 말랐다는 거지. 산 좋아. 여기는 산이라기보다는 그 공원 같은 느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여기 물 봐봐. 여기 물 찼으면, 형님! 여기에 물꽉 찼으면 진짜 이쁘겠다. 계곡이잖아. 여기 물꽉 찼으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 여기가. 이게 계곡이잖아. 이게 물인데 말라서 바위가 다 보이는데. 아쉽네. 여기 여름에 다시 한번 와야겠다. 여기 되게 산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쫙 흘러? 비 많이 와서 타고 와봐야겠다, 여기. 비 소식 없어요? 아, 또 누가 전화하셨어? 아이씨, 어떤 놈이야. 시부레, 너 어떤 놈이노? 까마귀 졸라 많네. 까마귀 산인가 봐. 까마귀가 많다는 건 동물의 시체가 많다는 건데, 죽음의 산이라는 건데. 동물의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까마귀. 계란찜을 왜 해줘, 엄마가? 외식이 아니라 계란찜에 가보고? 아, 외식이 아니에요? 꽃가마 오늘 외식이 아니고 계란찜이야? 아, 최악이네. 최악이네, 최악. 외식이 아니고 계란찜이었어. 네 밥이 좀 땡기냐, 오늘? 혜영이가 계란찜 만들 줄 알아? 혜영이 계란찜 만들 줄 아니? 아, 점심 때는 회식하고 아침에 계란찜 먹는 거. 그래? 혜영아, 계란찜 하나 해서 같이 먹자. 나랑 같이. 오빠랑 같이 먹을 거야? 오빠랑 계란찜 같이 먹을 수 있어? 혜영아. 혜영이가 만든 계란찜 먹을 수 있을까? 같이. 잘한다고? 대박이네. 요리 잘해? 오, 씨. 그래? 떡볶이도 잘하냐? 떡볶이 잘 만들어? 그래? 그럼 언제? 수원역 롯데리아에서 만나냐? 혜영이가 만든 거 하나 먹고 싶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혜영아, 언제 밖에 나오냐? 날 좋을 때 공원이나 가자. 도시락이나 싸갖고. 그래? 잘한다고? 라면 안 먹어? 안 넣는다고? 진짜? 응급실 떡볶이 뭐야? 졸라 매운 거 아니야? 왠지 매울 것 같은데? 응급실 떡볶이. 응급실이 뭐예요? 응급실이 뭐야? 그런 게 있어? 나 매운 것도 좋아하는데. 오늘, 아무튼, 등산 오늘 빨리 갔다가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또 이제 만약에 일찍 집에 가면 나는 그래도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또 일정이 있어요. 또 지인들하고도 만나서 또 저녁에 밥을 먹기로 했는데, 아무튼 일요일 날은 계속 일정이 있어. 무조건.
근데 산은 무조건 와야 돼. 이형 있을 때 산에 오면은 나는 좋지. 왜냐면 혼자는 잘안 가게 돼. 근데 이형 때문에, 이형 때문이라도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일찍 나오잖아. 그게 좋은 거야. 일단 나오면은 또 좋거든. 공기도 좋고. 국밥 먹고 싶어? 순댓국 좋아해? 국가봐, 너 순댓국도 먹을 줄 아냐? 아, 피똥 따면서 먹는 거예요? 응급실 떡볶이가? 그런 거안 먹어. 나는 몸에 자해가 되는 그런 거. 먹토쇼라든가, 구토. 토악질 해갖고 식도염 걸리는 거. 먹었잖아. 위산이 올라갖고 식도 점막을 갉아먹고 염증이 생기고 목이 컬컬해지고 이런 거. 그런 거라든가. 씹지도 않고 삼켜갖고 위부팽만감.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장에서 걸려서 장에서 이제 또 복통, 장마비, 뭐 그런 거. 그렇게 몸을 확대시키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최악이에요. 그리고 매운 걸 먹어서 피똥 싸는 거, 이런 거 최악이라고 생각해. 아, 순댓국 안 먹어? 지지야? 곱창 맛있지. 곱창 없어서 못 먹지. 쫄깃쫄깃 얼마나 맛있냐. 나는 그런 거안 먹어. 왜냐고? 나는 대기업 제품만 먹거든. 그런 상스러운 곱창 같은 거 먹지 않아. 나는 한우 2 플러스 안심만 먹을 거야. 등심 안심은. 꽃등심만 먹을 거야. 그런 곱창 같은 거는 니들이나 먹어라. 어디 감히 대기업 제품 아닌 걸 함부로 들이대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입니까? 꽃가비. 무음이요? 왜요? 무음을 왜 해야 돼? 왜요? 사운드가 너무 새소리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소리를 끄면은 모든 게 사라져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운드가. 산에서 소리, 까마귀 소리, 풀 소리. 아, 쟤 힘들까봐요? 아, 제가 말을 하지 말고 올려놓고요. 말할 때 힘드니까. 어떻게 눈치챘구만. 먼저 컨디션이 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되게 졸리고. 남산, 예산이라고요? 예산이 뭐야? 남산 돈가스가 아니고 남양 돈가스라고 있어? 뭐야? 비빔 난 남산 돈가스인 줄 알았잖아. 남양 돈가스라고 있어? 유명한데요? 오, 깜짝 놀랐다. 해외가 늦으셨어. 컨디션이 안 좋은 거라. 뭔가 하기가 없지.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지. 왜냐면 계속 졸려갖고, 막, 자면서, 지하철에 자면서 왔어요. 그래서, 정신 못 잤어, 진짜. 기절하면서 왔어. 자는 게, 그냥 잔게 아니고, 계속 기절하면서 왔어. 쓰러지듯이. 근데 온 거야. 왜냐면 산을 아침에 타는 거는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럴 아침에. 어차피 이 시간에 자는 거 아니야. 집에 있으면은. 자면서 자느니 밖에 나와서, 나와 있는 게 좋지. 얼마나 좋아. 잠은 이따가 들어가서 자면 돼. 산 갔다가 실컷 자면 돼. 근데 지금 일요일 아침에 이 평화로운 이 시간을 날리고 싶지 않단 말이지. 왜냐면 오늘 계절이 좋잖아. 5월달이잖아. 5월달에 끝났잖아 벌써. 이게 장마철 오기 전에까지는 즐겨야 돼요. 산을. 이때는 다 즐겨야 돼. 이거 진짜 아까워서 안 돼. 산에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눈으로 봐야 돼. 냄새도 맡고.
뭐 근데 산이 굉장히 뭐 험하다고 험 산이 아니고 공원 그냥 좋은 공원 기분 좋은 공원 그런 느낌이라 부담 없어서 좋네요 오늘 코스가 뭐 가파르고 그런 게 아니라서 너나 즐겨 귀찮다 꽃가비가 하는 말이 너나 즐기래 일요일 아침에 잠자고 텔레비나 보고 누워서 자는 게 아니 똥범이는 자꾸 나보고 오빠래 심장 떨리게 왜 자꾸 오빠라 그래 있는 거야? 오빠라 그래 심장 끙끙거리게 하네 어? 뭘 오빠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왜 오빠야 깜짝깜짝 놀랐네 오빠가 오빠가 맞는데